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친구랑 여행 갈 때 꼭 해봐야 할 테스트 10가지! 총 10가지 보기가 있는데 이 중에 4개 이상 안 맞으면 싸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비행기. 10만원대 저가 항공, 50만원 이상의 국적기. 두 번째, 여행 계획. 즉흥적으로 가면 다 된다. 지도로 가야 할 곳 표시. 세 번째, 숙소. 저렴한 게스트 하우스, 5성급 호텔. 네 번째, 팁. 팁 안 줘도 돼. 팁은 매너. 다섯 번째, 사진. 남는 건 사진파. 눈으로 담는 게 더 좋다는 경험파. 여섯 번째, 쇼핑과 관광. 여행의 목적은 쇼핑, 여행의 목적은 관광. 일곱 번째, 돈 관리.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쓴다. 공금은 있어야 한다. 여덟 번째, 환전. 환전은 최소한으로, 나머지는 카드. 환전은 넉넉하게. 아홉 번째, 식사.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기.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. 열 번째, 여행 정보. 여행 블로거 맹신. 안 가본 곳도 다 돌아보기. 정말 이 보기들만 봐도 진짜 안 맞으면 크게 싸울 것 그렇죠. 같은데 친구들이랑 진짜 여행 가기 전에 하고 만약에 안 맞는다 싶으면은 친구 잃을 수도 있으니까 과감히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정말 그렇죠. 괜히 가서 싸우고 틀어지는 것보다는 네. 오늘은 여행 가기 전에 친구랑 해볼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행 가시기 전에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